많은 사용자들이 유튜브로 갈아타면서 빨간불이 켜진 네이버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며 고전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. 네이버는 26일 올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5,109억 원, 영업이익 2,062억 원, 당기순이익 87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1분기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.4% 증가, 전분기 대비 0.4%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9.7%나 크게 줄어들었고, 전분기 대비로는 3.3% 하락입니다. 영업이익은 6분기 연속 하락세입니다. 특히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의 적자가 심각한 수준입니다. 라인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전략사업 부문의 적자가 600억 엔대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.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광고 1422억 원, 비즈니스 플랫폼 6693억 원, IT 플랫폼 992억 원, 콘텐츠 서비스 350억 원, 라인 및 기타 플랫폼 5651억 원입니다. 사업 세부별로 광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6.9% 성장했지만 비수기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8.3% 하락한 1422억 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. 비즈니스 플랫폼은 검색형 상품과 쇼핑 검색 광고의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2.9%, 전 분기 대비 1.6% 증가한 6,6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IT 플랫폼은 네이버페이, 클라우드 및 라인웍스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6.9% 성장했습니다. 다만 전분기 대비로는 6% 하락한 99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콘텐츠 서비스는 웹툰의 수익화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8.5%, 전분기 대비 9.6% 증가한 350억 원입니다.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은 광고와 전략사업 성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7.4% 증가해 전분기와 유사한 5,6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